2륜차 커뮤니티. 일단 숫자부터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서 2종 소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23년 기준으로 약 한 7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최근에 뭐 260cc 이상 대형 모터사이클이 등록된 대수를 통계를 보면 20만 대가 되질 않아요. 일단 그 전체 인구수로 봤을 때 작은 시장 안에서 이 레저 모터사이클을 즐기기 위해 어떤 신규 진입자들이 계속 생겨나고, 또 여기서 잠시 중단하거나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겨나고, 이런 구조인 거죠.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이 등록 대수가 뭐 10만 명 초중반대에서 20만 명대로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, 뭐 워낙에 말도 안 되는 규제도 많고 적인 시선도 많고 한 바닥이다 보니까 커뮤니티 또한 작은 것 같습니다. 작은데 파편화된 것 같고, 조금 더 이제 이면을 파고 들어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이 20만여 명의 모터사이클 인구 중에 또 이게 좋아하는 장르들, 관심 있는 장르들이 다 제각각이에요. 어떤 사람은 뭐 레이스 레플리카, 또 누군가는 뭐 네이키드, 어떤 사람은 아메리칸, 누군가는 투어러, 또 누군가는 어드벤처, 산에서 오프로드, 오프로드 중에서도 뭐 경량 듀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, 또 좀 더 매니악한 분들은 모터크로스 같은 것도. 아무튼 작은 시장 안에서 이 세그먼트가 엄청 다양하죠.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잣대가 필터 값이 추가가 됩니다. 뭐냐, 제조사별로 되게 매니악하게 나는 이 브랜드만 타 라는 그런 묘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. 저는 뭐 별로 좋아하는 관점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있죠. 소위 말하는 바가 있죠. 그리고 이 별로 국토가 넓지 않은데 또 지역별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같이 라이딩 가고,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현상이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거의 상당수가 모바일 채팅방 쪽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. 또 하나의 또 잣대가 있겠죠. 연령 20대 초중반, 그리고 뭐 20대 중반 이후 30대까지 또는 뭐 40대 중반까지 그 이상의 시니어층,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들이 갈라져 있어요.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값들의 곱셈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작은 바이크 커뮤니티가 존재할지를 뭐 대략이나마 상상을 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점조직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시킨다던가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항의한다던가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뭐 이를테면 승용차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차별적인 행정적 조치가 내려졌을 때 들고 일어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. 당연히 미디어도 주목을 해줄 테고요. 하지만 이륜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관심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. 왜냐? 사람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.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. 이건 뭐 레저 모터사이클의 등록대수 20만여 대를 넘어서서 뭐 저배기량 승용, 상용 모터사이클을 다 합쳐도 200만 대가 안 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그냥 몇십 분의 일의 작은 소수의 이야기에 불과한 거죠. 부당함에 공감도 하기 어렵고요.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까 뭐 시장 자체도 대형화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모터사이클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법인 중에 가장 많은 자본이 투여된 곳은 기흥 모터스 같은 곳이 아닐까 싶고요. 할리 데이비슨이랑 두카티, 메첼러 타이어 같은 것들을 취급하는 곳이죠. 물론 뭐 BMW 코리아 산하의 모토라도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 안에서 모터사이클 사업부 같은 곳이니까 조금 차치를 하면 좋겠고요. 그 외에는 뭐 무슨 무슨 코리아라고 붙어 있어도 사실 뭐 중견기업급의 그런 사이즈는 나오진 않죠. 중기업 정도의 그런 중기업 혹은 소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또 이제 점조직 파편화된 그런 현실로 돌아와서 또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, 자,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? 뭐 이런 생각을 저만 해봤나요?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해봤는데 조금 단정적이지만
뭐 다양한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도록 그냥 한 줄로 설명을 해보자면, 좀 상스럽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애미애비 말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좀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들의 표준 아닐까 싶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페르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진 않고요. 그렇게 표현한 의도는 아니고,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좋은 거 하는 사람들, 그런 습성들이 기본이라는 거죠. 자,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들 10대 때 혹은 20대 때 혹은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각각 바이크에 입문하신 연령대들이 다 다를 텐데, 주변에서 뭐 가족들이 혹은 친인척들이 지인들이 쌍수 들고 박수 쳐주면서 그거 잘한다라고 해준 사람들 몇이나 되시나요? 반대로 대부분 다 들어 타면 죽네 어쩌네, 내 어릴 때 친구가 뭐 죽었네 다쳤네 불구가 됐네, 이런 서사들, 앞뒤 다 잘라먹은 서사들이죠. 그 친구가 헬멧을 썼는지 안전장구를 했는지 이런 전제들은 다 생략하고 그냥 죽었네 다쳤네 이런 얘기들만 참 무지하게도 해대는데, 아무튼 그런 얘기들 다 거스르고 어쨌든 다들 자기 하고 싶은 것들 하시는, 나쁘게 말하면 말 굉장히 안 듣고 좋게 말하면 주관이 강한, 주관이 뚜렷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별로, 라이딩 스타일별로, 지역대별, 지역대별로, 지역별로 나뉘어지는 게 숙명인 것 같아요. 숙명. 그리고 또 막상 이제 라이딩 시작하게 되면 한 번씩 다들 뭐 현타 오지 않습니까? 한 시간이면 갈 길을 2시간 반, 3시간을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고, 물론 뭐 그 돌아서 가는 와중에 좋은 길들을 발견하고 그걸 더 즐기기도 합니다만, 아무튼 그리고 뭐 날이 조금 굳으면 온몸이 이제 빗물로 범벅이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뭐 흔히들 겪으셨을 테고, 또 도로에서 뭐 이륜차 적대시 하면서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그런 많이들 겪어보셨을 테고, 뭐 이런저런 저간의 이제 사정들 하고 이거 왜 타냐, 내가 이거 왜 타고 있지, 이런 현타를 맞는 분들도 간혹 계신다는 거. 라이딩을 하시는, 레저로 바이크를 즐기시는 분들도 이런 현타를 가끔씩은 맞는데,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진짜 미친놈들 같잖아요. 아니, 비싼 고옥탄 휘발유 넣어가면서 저 인간들은 뭐 특별히 멀리 가서 하고 오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때마다 저렇게 막 하루에 많게는 500, 600km씩 혹은 그 이상도 저렇게 싸돌아 다닐까라는 의문의 시선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죠. 그럴 때 이제 저는 가장 좀 명쾌한 비유가 되었던 것이 이거였어요. 스키, 스노우보드 즐기는 사람들 스키장 가서 산 꼭대기까지 가면서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, 그거 하루 이틀 막 시즌 내내 반복하고 왜 그러겠나. 라이딩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죠. 스키 플레이트나 그 보드 플레이트와 내가 하나가 돼서 컨트롤하는 그 재미, 그것 때문인 거죠. 바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다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더라고요. 이런저런 그런 국내외 바이크 관련 칼럼이나 기사들을 가끔 찾아보는데, 일본 기사 칼럼에서 보다 보면 인마일체라는 표현이, 본인과 바이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달리는 그런 어떤 경지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아, 참 이 표현 명쾌하고 적확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가끔 뭐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이 컨디션 좋고 날씨 좋고 이런 날 주행하다 보면 맞아떨어져 나가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? 감사합니다. Just ride it.